자, 오늘 제목은 이게 생물과 생물과 환경의 그쵸. 자꾸 여기 환경의 상호관계 그쵸. 상호관계와 내가 그동안 생명과학 수업은 좀 했었지만 이렇게 1단원부터 해가지고 꾸준히 와본 거는 이번 겨울이서 처음인 것 같아. 응? 항상, 어? 이번. 왔다 갔다 했어요? 그동안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꾸준히 와본 거는 이번 겨울이서 거의 최초인 것 같아. 수업 맨날 했는데 뭐 영상 촬영하고 한게 처음이라는 거지. 아. 이거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놀고 틀어만 줘도 되겠지? 영상 봐. 수업 대신 틀어놔도 되겠지? 다 끝낸 거 아니야? 뭐야? 끝낸 다 끊고 영상만 보겠죠, 그럼. 아, 유튜브에서. 유튜브 다 막아버려야지. 유료로 전화. 유료 전화. 다 구독자 빠지겠다. 무슨 그런 끔찍한. 방금 지금. 유료라니. 그걸 맨 입으로 먹으려고 하면 좀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이미 있을 거. 맞아요. 자, 우리가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거는 이제 생태계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이제 생태계라고 부르는 요게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생태계의 구성에 대해서 일단 먼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지? 생명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뭡니까? 세포. 그치.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 기억을 안 해봤어. 세포가 모여서 뭐가 돼? 조직. 그치, 조직이 돼. 조직이 모이면 뭐가 됩니까? 기관. 기관이 되죠. 기관이 되죠. 마음이 너무 급했어. 기관이 모이면 뭐가 돼요? 개체. 그렇지, 개체가 돼요. 이제 낚이지 않는 거. 여기 기관계 나왔으면 또 한 소리 하려고. 그 중에 이제 식물 같은 경우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더라, 라는 건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건 바로 이 개체들의 모임이에요. 이 개체가 모이면 뭐가 되냐. 하나의 개체들이 모이게 되면 여러 개체가 모이는 거잖아. 그치? 이런 걸 우리는 뭐라 불러? 개체들의 무리. 개체의 군이라고 합니다. 무리 군자를 써서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러한 개체 군들이 모이면 뭐가 되느냐? 그걸 군집이라고 해요. 군집. 그리고 이 군집과 여러 요소들이 뭉쳐서 이루어지는 그걸 생태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개체 군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조직이라는 같은 세포의 모임이잖아. 개체 군은 뭐에 동일 종에 대한 모임이 개체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그걸 이제 개체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 군집 같은 경우는 종이 여러 종. 그리고 여러 종들이 모여서 뭘 형성한다? 하나의 생태계를 형성하다. 이런 생태계도 한 종류밖에 없을까? 생태계도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겠죠. 이런 사막에서 생태가 있는 거 하면 밀림에서의 생태계도 있을 거고, 혹은 어디 온대지방 이렇게 우리 논밭에서의 생태계도 있을 거고, 다양한 생태계들이 또한 만들어져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태계를 구분을 하는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별을 하는 건 우리가 크게 이제 또 두 가지로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생태계를 구분하는 두 가지 요인 뭐가 있냐면 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으로 구별을 해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알겠습니까? 자, 생물적 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위에서 얘기한 이런 친구들, 여러 군집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비생물적 요인은 이건 이제 다른 말로 하자면 뭐냐면 환경 요인이에요. 환경.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생물적 요인은 우리가 구성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본다면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비생물적 요인은 어떤 게 있냐면 빛 온도 다음에 뭐 물, 토양, 다음에 공기 이런 환경적인 요인들이 뭐가 된다? 비생물적 요인이 되겠더라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하더라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뭐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는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라는 건 뭐냐라는 거. 먼저 생산자입니다. 뭘 우리는 생산자라고 할까? 뭔가를 생산하는 거죠. 뭘 생산할까요, 그러면? 뭘 생산하는 거? 아, 영양분. 뭘 만드냐? 유기물을. 영양분을 합성하는 존재들이 우리는 뭐가 되냐면 생산자가 됩니다. 대체 그럼 뭐가 여기 포함이 되겠어? 식물. 여러 식물들이 여기 포함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소비자는 영양분 합성이 돼야 안 돼? 자, 영양분 합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영양분 합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 먹어서 섭취 영양분을 섭취하더라 섭취가 아니라 섭취 섭취를 하는 게 소비자다 대체로 소비자는 운동성을 좀 가지는 친구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동물 같은 경우는 소비자에 속하게 되는 거 버섯 이런 건 어디서 나온 거야? 버섯 그치 분해자야 오 똑똑한 자 분해자입니다 분해자 자, 분해자는 그러면 뭘 하느냐? 아까 생산자가 영양분을 합성을 했잖아. 그럼 분해자는 뭘 한다? 유기물을 그치. 분해시켜서 여기서 에너지를 얻거나 다시 원상복귀 환원시키는 애들을 분해자라고 합니다. 여러 세균들이나 뭐 균류, 곰팡이 이런 것들이 있죠. 분해자가 여기 속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 근데 이러한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그냥 각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은 서로 뭐한다?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느냐? 우리가 생태계를 하나의 거대한 박스로 본다면 정확한 칸을 그리기 위해서 고개를 꺾을 필요가 있었어. 대충 그래요. 좀 휘었지만 안 휜 척. 이거를 거대한 생태계라고 한다면 이 거대한 생태계는 두 개의 박스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파란 박스가 있어. 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럴 때 이 빨간 박스는 뭐냐면 이거는 생물적 요인. 생물적 요인이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비생물적 요인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걸 구성하는 요소들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비생물 요인은 빛,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쵸? 생물적 요인에는 뭐가 있었어? 생산자. 그치, 생산자. 그 다음에 소비자. 그리고 분해자가 있죠. 해자스러운 분해자.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생물, 비생물적 요인에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요. 영향을 주겠지. 생물적 요인,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줄까 안 줄까? 줘요. 당연히 주겠지. 그리고 서로 뭘 하겠어? 각자 이렇게 영향을 주기도 할 거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될 때, 자, 생물적 요인이, 그러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자, 비생물적 요인과, 여기 이제 생물적 요인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작용이라고 해요. 작용. 그럼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할까? 반작용. 그렇지, 반작용이죠. 뉴턴의 제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이건 아니고 이건 해당되지 않아요. 작용을 쓰면 반작용이 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온도에 따라 뭐 생명체의 서식 환경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사막 여우는 뭐하고? 노래요. 노라고. 북극 여우는 털이 길고 지방이 많아서 좀 몸집이 크다. 이런 게 생물적 요인. 아니 작용. 비생물적인 아니지. 반작용은 그럼 뭐가 있을까? 광합성이나 호흡에 의해 대기 조성이 변했다. 이런 게 반작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안에서 이렇게 서로 작용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걸 우리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이 생명, 생물적 요인들. 묶음이 어떤 묶음이 있었어? 개체분도 있었고 군집도 있었잖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정리를 하고 나서 다음 시간에 어떤 걸 배우는 거냐면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 이런 걸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쌓이고 쌓이는 생체 피라미드라는 걸 만들 거고요. 그 안에서 여러 요소들이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생태계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거냐? 뭐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영향을 어떻게 주는가? 그 중에서도 뭐에 대한? 생물과 환경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을 하느냐? 이거 볼 거예요.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줍니까?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이 어떻게 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게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볼 겁니다. 알겠지요? 첫 번째 뭐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에 대해서? 빛과 생물의 관계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건 종류가 꽤 많아요.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빛의 세기. 빛의 세기. 얼마나 세냐. 그 다음 뭐가 있어요? 파장. 그치. 빛의 파장이 있어요. 또? 맵시. 1초 시각. 맵시? 소리 이야. 소리의 크기, 진동수, 파장, 파장에 대해 말하는. 네, 그래요. 세계 파장 1조 시간에 대해서. 요즘 물리를 너무 안 들으셨죠? 그리워서 그러는 거지. 그리워서 그러는 거라 생각을 할게요.
자, 먼저 빛의 세기입니다. 빛의 세기. 빛의 세기인데 우리는 이거를 그래프를 하나 그려서 생각을 할 거예요. 빛의 세기는 우리가 많이 구매하는 게 양옆과 음역으로 이제 나눠요. 음역. 입력해서 양옆과 음역인데 양옆이랑 음역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먼저 양옆입니다. 잎이 꽤나 두껍게 생긴 게 양옆이에요. 이게 양옆. 그냥 두껍게만 생긴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는 뭐가? 우리가 흔히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이 광합성한 세포들이 줄기차게 뻗어 있습니다. 굉장히 줄기차게 뻗어 있는 게 양옆의 특성이죠. 이게 양옆의 구성이에요. 뭐가 많아? 세포가 많죠. 그러니까 광합성을 잘하는 세포가 양옆이더라. 양옆이더라. 거기에 반해 음역은 어떠냐면 음역은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한 겹의 울타리 세포로만 울타리 조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그 밑에 이제 해면 조직들 좀 퍼져. 이게 뭐야? 음역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쪽이 어때? 광합성할 수 있는 세포가 많으니까 광합성을 잘 하겠지. 잘 합니다. 이렇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세포가 많으니까 뭐도 많겠어. 호흡량도 그만큼 많더라라는 거죠. 여기 잎이 되게 두꺼워. 두꺼운 잎이 있고 여기 반해 여기 잎이 얇더라. 이런 차이점을 일단 먼저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왜냐면 이거를 그래프를 하나 가지고 비교를 해볼 거예요. 좀 더 밑으로 가야 되겠네. 여기까지 해볼게요.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이쪽은 뭐냐면 빛의 세기. 빛의 세기와 그 다음에 여기는 광, 좀 밑에다 쓸게. 여기는 광합성.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0이에요. 음수도 있네. 그치? 음수 이렇게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양옆과 음옆을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먼저 음옆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음역. 음역입니다. 음역. 음역은 이렇게 되고요. 거기에 반해 양옆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이 양옆이에요. 이런 그래프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 됐죠? 자, 보면은 보니까 지금 양옆이랑 음옆이랑 요 그래프를 봤을 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 어떤 특징인지 혹시 보이나요? 네.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먼저 시점으로부터 일정이에요. 그치. 어느 시점으로부터 지금 일정해진 시점이 일단 하나 나타나고 있고요. 또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시작이 어디로부터 출발을 했어? 음수부터 출발을 했지. 광합성량이 음수다라고 하는 건 뭘까? 호흡량이 더 많아. 그쵸. 올. 왜 음수냐? 그건 뭐 때문에? 뭐가 있으니까. 어? 뭐가 있으니까. 그치. 호흡량이 있기 때문이죠. 호흡량이 있기 때문이죠. 네. 그치? 그렇게 되더라. 어떻게 알지? 이것 때문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 작년에 나왔었네. 그렇죠? 그래서 호흡량을 고려를 해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포인트가 0이 되는 이 지점이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거. 먼저 호흡량이기 때문에 음수부터 출발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광합성이 0이 되는 지점이 있네. 그럼
여기는 이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보상점. 그치, 보상점이라고 합니다. 보상점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거야? 뭐가 뭐와 같다? 광합성 양과 광합성 양이랑 뭐와 같아? 호흡 양이 동일하죠. 자, 이러한 특성이 있더라는 거. 그러니까 여기는 광합성 하나만 그대로 호흡에 쓰이기 때문에 뭐 에너지가 좀 더 만들어진다거나 없어진다거나 하진 않는 거지. 식물도 호흡을 하죠. 그래서 오랜 시간 빛을 쬐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 식물은 똑같이 말라 죽습니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빛을 쬐어줘야 광합성을 해서 영양분을 얻는 거죠.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 요렇게 지금 광합성 빛의 세기는 계속 증가하지만 더 이상 올라가지 않잖아. 여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광포화점. 그치. 우린 여기를 광포화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 세기지. 최대 세기를 보는데 어디가 광포화점에 먼저 도달을 해? 음협이 조금 더 먼저 도달하죠. 왜냐면 공장 돌리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여기는 공장이 많이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어때? 더 높은 데서 광포화점이 형성되는 걸 볼 수 있어. 근데 그래프에 이런 길기를 보니까 뭐가 더 길기가 급해? 음협이 길기가 급하죠. 왜냐하면 음협은 광합성량 떨어지면 뭐가 높아? 뭐가 높은 거야? 광합성에 대한 효율이 되게 높죠. 광합성 효율이 높더라라는 겁니다. 양력은 거기만의 광합성 효율이 어때요? 낮아요. 그치. 광합성 효율이 낮습니다. 알겠나요? 이렇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력 같은 게 어디에 있는 게 좋겠어? 햇빛 많이 있는 곳에 있으면 좋겠죠. 음역은 햇빛 좀 약한 데 있는 게 좋겠지. 그래서 주로 양력은 어떤 나무들이냐? 어떤 나무들일까? 구르고 탕창. 의외로 침엽수입니다. 의외로 침엽수가 양력이에요. 매 의외일 테지만 침엽수가 양력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때? 뾰족뾰족 침처럼 생긴 게 음역 같잖아. 근데 이게 양력이에요. 거짓말 같지? 틀려요. 거짓말 같죠? 진짜예요. 응? 보통 양지식물, 침엽수. 이게 뭐예요? 얘가 양지식물입니다. 매 의외겠지만. 매 의외겠지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음협은 어때요? 의외로 이쪽이 활력수입니다. 틀린 말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 맞잖아. 뭘 그렇다고야? 아, 진짜라니까. 여기는 음지식물. 나중에 여러분이 양수림, 음수림을 뒤에 가서 배울 텐데 양수림, 음수림 보통 이제 소나무나 잣나무나 이런 게 양수림이고요. 뒤에 이제 막 이렇게 느티나무 이런 게 음수림에 들어. 잘못 배웠어. 뭘? 아니. 뭘 잘못 배워? 아니. 왜? 아니, 잘못 배웠어. 뭐지? 잘못 알고 있다고? 네. 나도 처음에 이것 때문에 많이 당황했었어. 대학 가도 똑같은 얘기야. 애들이 또 멘붕을 못 한 거야. 항상 그래왔어. 항상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어쨌든 간에 이게 이제 많은 사람을 당황시키는 그거라서 좀 잘 기억해주셔야 돼요. 시험지 나오네? 어, 잘 나와요. 다음 주에 음수림부터 선언 나무 아닌 건 느티나 입 넓은 건 음수예요. 양수가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빛의 처음에 빛의 색이 나왔죠. 이제 그 다음은 뭐 두 번째는 뭐에 대한 빛의 이건 좀 앞쪽에 할까요? 빛을 파장.
빛의 파 장입니다. 자, 빛의 파장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관련된 거냐면 바닷물 물속입니다. 물속. 솔직히 강이나 호수 같은 데는 깊이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이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이제 뭐가 굴절률이 다르잖아요. 굴절률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물에 들어가는 파장이 좀 차이가 있어. 처음에 이렇게 백색광이 오더라도 여기 대해서 굴절률이 다르게 나타나지. 뭐가 심하게 굴절이 됩니까? 굴절이 심하게 되는 건 뭐야? 뭐가 굴절이 심하게 돼? 파장이 짧은 게 굴절이 심하게 되잖아요. 네. 그치. 그러니까 맨 이쪽으로 이제 뭐가 오고? 적색광이죠. 적색광이 오죠. 그치. 그 다음에 중간 정도로는 뭐가 와? 황색광이 옵니다. 깊은 쪽으로 이제 뭐가 와? 청자색 광이 여기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주로 이제 어떤 애들이 번식을 하게 되느냐, 이 빛을 받아서 맨 위쪽 이 짧은 지역은 뭐가 그러면 서식을 하게 되냐면, 짧은 지역은 주로 이제 뭐가 서식해? 녹조류가 서식을 합니다. 위쪽 이 적색광을 활용하는 녹조류가 주로 번식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중간지역, 이 중간지역 여기 황색광을 이용하는 여기는 어떤 친구들이냐면 갈조류. 갈조류가 번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길게 쭉 이렇게 번식한 친구들이 있어. 이렇게 번식하는 이 친구들이 누구냐면 홍조류예요. 홍조류. 알겠습니까? 파장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구별이 되는 거지. 우리가 이제 녹조류 하면 떠오르는 거 뭐 있어요? 녹조류 하면 뭐 떠올라? 녹조류 라떼가 떠오릅니까? 녹조류 뭐 있어? 파란의 핵함. 강에 나는 것도 있잖아. 핵함이 뭔지 알고 실처럼 생긴 거. 그게 보통 녹조류고, 갈조류는 뭐 있어요? 미역. 그치, 미역, 다시마. 이런 게 갈조류. 홍조류는? 기미. 그치, 기, 우뭇가사리. 우뭇가사리 하면 그, 우리 묵, 이런 거 있잖아. 묵 만드는 거. 우뭇가사리. 아! 우무. 아, 알았어. 우무라고 하는 거 있잖아. 묵. 쭉 넣어주고, 저어주면 이렇게 딱 굳잖아. 젤리처럼. 우뭇가사리. 홍조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안 헷갈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강에서는 뭐 생기고 녹조 생기고 바다에서는 적조 생기지. 바다는 깊으니까 빨간 애들이 깊이까지 나오는 거고 강은 얕으니까 녹조만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에 따라서 빛의 파장이 어디까지 다니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생명체 뭘 결정해? 뭘 결정합니까? 서식 장소를 결정을 하게 되지. 서식 장소를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뭐에 의해? 빛의 파장에 의해서. 다음에 이제 뭐야? 1조 시간. 이제 하루에 얼마나 빛을 쬐느냐. 자, 1조 시간에 대한 건데. 어디다 하지? 어? 칸이 애매하네. 이쪽이다 합시다. 여기까지 뒤에까지 해야 돼. 시간이 없어. 애매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아니, 할 수 있어. 이쪽에다 쓸게요. 이쪽에. 1조 시간. 이거는 간략하게 써도 되니까. 자, 1조 시간은 우리가 이제 뭐, 뭐에 대한 거야? 하루에 비치는 해의 양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명기와 암기에 따른, 명기와 암기에 따른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1조 시간, 하루에 해가 얼마나 쬐느냐. 우리가 여기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요. 뭐랑 뭐? 장일식물과 단일식물로 나눕니다.
장일식물이라고 하는 건 나아지 길어야 꽃이 피는 거고 단일식물은 나아지 짧아야 꽃이 피는 거. 그러니까 일조 시간은 뭐에 대한 거냐면 꽃 언제 이 생식이 열리느냐 여기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장일식물 같은 경우는 어느 조건이 꽃이 피냐면 네모 박스를 세 개를 그릴 거야. 네모 박스를 세 개를 그릴 거야. 자, 장일식물 그림이 잘 그려졌어요. 단일도 세 개. 세 번째가 진짜 잘 그려졌어. 어? 뭐라고? 세 번째. 이거? 네. 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잘 그린 게 있으면 못 그린 것도 있어야지. 다 똑같이 잘 그리면 잘 그린 것처럼 보이잖아.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장일식물은 언제 꽃이 피느냐? 만약에 이렇게 절반으로 했을 때 낮이 절반, 밤이 절반이다. 이런 꽃표 한 표. 이땐 꽃이 피지 않습니다. 언제 꽃이 피느냐? 낮이 길어져야 꽃이 피어요. 낮이 길어지고 밤이 짧아지면 꽃이 피어요. 그럼 계절로 치면 언제 꽃이 필까? 여름. 그치.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꽃이 피는 3, 4, 5월에 꽃 피는 애들이 장일식물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만약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암기가 한번 들어가요. 중간에 이렇게 암기가 한번 들어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어떤 식으로 조절해진 거냐면 비닐하우스 같은 데다가 암막을 딱 치는 거예요. 빛이 안 들어가잖아요. 이럴 경우엔 그러면 꽃이 필까 안 필까? 안 펴요. 꽃이 핍니다. 꽃이 펴요. 그렇구나. 중간에 암기가 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 헷갈리겠구나. 미안해. 아, 다시 잘, 다시. 어, 잘 그린 건데. 아, 괜찮아. 마음이 아파진다. 여러분이 좀 헷갈릴 것 같아서. 암기 사이 명기를 넣을 게 아니라 명기 사이 암기를 한번 넣어야 되는데. 자, 다시.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밤에 밤중에. 그러니까 여기 원래 암 생각해보니까 어?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원래 우리가 밤이 되고 아침 낮이 돼야 되는데 왜 거꾸로 그렸지? 낮이 더 긴 거죠 아무튼. 아, 네, 그렇네요. 어. 장일식물 미안해. 내가 지금 거꾸로 그렸네요. 자, 이런 경우 이제 꽃이 피는데 자, 이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암기가 있어. 암기가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한번 암기가 딱 들어가. 중간에 딱 암기가 한번 들어가. 여기 이제 명기가 이렇게 있는 거야. 빛이 한번 잘 쬐시다가 중간에 암기가 딱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꽃이 필까 안 필까? 암기 안에 광기 들어간다. 아니 뭐라는 거야? 아니 아 암기 안에 명기 들어간다. 암기 안에 명기 들어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헷갈리니까. 아, 내가 지금 위에다가 지금 명기를 그려놔서 지금 다 그래. 지금 명기를 그려놔서 다시 굳이 내가 지금 편집 못해 저기 가운데 굳이 내가 이렇게 할 필요 없는데. 왜 나 스스로 힘든 길을 찾아가는 걸까? 다시 설명을 할게요. 밤이 먼저야 되는데. 밤이 먼저고 이게 암기, 이게 명기, 응? 이렇게 되죠. 장일식물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 장일식물은 어때야 돼? 일조 시간이 길어야 꽃이 피잖아. 그러니까 암기가 짧고. 명기가 길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꽃 펴 안 펴? 안 피고 이때는 꽃 펴 안 펴? 피겠지.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 오랜 시간 낮이 지속이 돼야 꽃이 피는데 자, 예를 들어 암기가 이렇게 있어. 암기가 이렇게 있는데 암기는 짧아요. 암기는 짧은 상태에서
잠이 자른 상태에서 자 여기 사이에 빛이 한 번 쫙 들어가 빛이 살포시 들어가 여기 지금 명기 밝은 상태에서 이러면 꽃이 필까 안 필까 안 펴요 이럴 땐 꽃이 필까 안 필까 필까 안 필까 이때는 꽃이 피죠 왜요? 밑에 봐 왜냐하면 잠이 친구 같은 경우는 총 그러네. 광량만 채워지면 꽃이 핍니다 이렇게 돼요 내가 지금 아까 이거 뒤집어 그려가지고 여러분 헷갈릴 것 같아서 다시 그렸습니다 일단 단위 친구 같은 경우는 뭐야? 같은 원리예요 명기와 암기가 각각 절반이라면 이때는 꽃이 펴 안 펴? 안 펴요 이때는 피지 않습니다 얘는 언제 꽃이 피는 거예요? 암기가 길 때 꽃이 피는 거예요 밤이 길고 낮이 짧아져야 꽃이 펴 근데 이런 거지 자 밤이 길잖아 밤이 길죠 밤이 긴데 밤중에 내가 불을 딱 켜버렸어 뿅 불 켰습니다 이렇게 되네 이러면 꽃이 필까 안 필까 이 경우 피지 않습니다 자 장애식물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장애식물은 왜 그럼 얘는 꽃이 피고 얘는 꽃이 피지 않느냐 어차피 일조 시간이라고 하는 건 꽃이 피는 원리는 뭐에 의해 결정이 되냐면 암기의 지속 시간에 따라서 암기 지속 시간이고 개화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암기 지속 시간이 개화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애식물 같은 경우는 낮이 긴 게 좋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밤이 또 짧아지죠 그러니까 총 암기 시간이 일정량보다 적을 경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단위식물은 이게 뭐냐면 단위식물의 경우 단위식물은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단위식물 같은 경우는 암기가 길어야 꽃이 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개 암기가 지속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야 꽃이 필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개 지속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장애식물은 낮이 길기만 그러니까 지속 시간만 충족이 되면 바로 꽃이 필 수가 있어 하지만 단식물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꽃이 안 피게 하려면 일부러 이제 개화 시간을 늦추기도 해요 왜냐하면 꽃이 펴버리면 열매 맺는 식물이 아닌 이상은 막 엽체류나 이런 거 잎을 뜯어서 먹거나 하는 경우는 꽃이 피면 상관없이 떨어지거든 이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중간에 불 켜버려 밤중에 그럼 꽃이 안 피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조절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원리가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지. 자, 두 번째 갑니다. 다 할 수 있을까? 빛의 방향도 있어요, 쌤. 응? 빛의 방향이라는 것도 있는. 아, 맞다. 아, 그러네. 이제 빨리 뛰어나요. 자, 빛의 방향. 방향을 아니, 솔직히 빛의 방향은 별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빛의 방향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해바라기 생각하면 돼요 해바라기 자 요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 해가 있다 이쪽에 비추잖아 해가 이쪽으로 비추면 요 뒤쪽으로 이제 뭐가 이렇게 몰리냐면 이게 옥신이라고 해요 옥신이랑 호르몬인데 이게 생장을 촉진합니다. 생장을 촉진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빛을 피하는 성질이 있어. 얘는 빛을 싫어해. 빛의 반대방향으로 가니까 나중에 얘가 어떻게 크냐면 요로 이렇게 휘는 거야. 해바라기가 왜 태양 쪽을 보느냐? 옥신 때문에 그래. 여기를 만약에 잘라버려 이렇게 철 같은 걸 막아버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렇게 자르고 여기다 이렇게 꼽아놓잖아. 가지 못하게 꼽아두면 여기 이제 옥신이 이렇게 위쪽으로 가지를 못하다 보니까 생장하지 않고 일자로 쭉 큽니다.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를 비춰도 해를 비춰도 얘가 그냥 위로만 쑥 자라요.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뭐라 그래? 이거 어떤 성질? 굴광성이라 그래요. 굴광성 이런 성질, 빛에 의해 꺾이는 성질을 굴광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책에 보면은 뭐 다윈도 실험을 했고 보이센도 실험을 했고 뭐 벤트도 실험을 했는데 그렇죠? 결과적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지 못하게 넣으면 꺾인다 이런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시간이 별로 없네. 아, 애매하다. 해야 되는데 접어야 하나? 이대로 접을 수 없는데 이게 여러분 진도가 되게 애매해가지고 맨날 존망해. 그러니까 언젠가 다 따라잡으면 언젠가 다 따라잡겠어. 다음에 그래프 이렇게. 아, 다음에 좀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확인해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대체군 군집까지 해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밥 먹어야 되니까 끝내실게요. 수고했어요.